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제사장, 혼돈과 절망을 넘어서 두 번째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 특혜가 많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지만 온갖 특권,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용 사무실을 쓸수 있고 전용 고급 승용차가 지급되며 거기에 따르는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는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한 명당 쓸수 있는 보좌진이 운전기사 포함 9명까지도 가능하며 보좌진의 급여도 국고 지원이다. 국회의원 자신이 받는 한해 세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2020년 기준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급여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일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나온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발언이라도 면책특권을 가지며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그리고 철도와 항공요금은 모두 무료이며 특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도 받을 수 없는 정치후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덴마크나 스웨덴의 국회의원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모습이다. 스웨덴 의원들은 의전 차량이나 개인 비서가 없다. 심지어 의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조차도 따로 없다. 주차 공간은 오히려 국회 직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국가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 수준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인데 비하여 스웨덴은 24위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세비를 주급 형태로 받고 회기 중 결근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받지 못한다. 덴마크의 경우도 의원들은 거의 봉사에 가깝게 의원직을 수행한다. 덴마크 의원들의 상당수는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며 비서 한 명이 두 명의 의원을 보좌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주지 않고 발언권도 박탈한다. 국회의원 수 축소와 명예직화. 32여 년 전부터 나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왔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의 보좌진 급여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차량 지원과 각종 특권도 없애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다. 절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나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나는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해도 되는 이유는 그 숫자만으로도 얼마든지 입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석당 인구가 얼마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단순 비교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대통령 중심제다. 따라서 미국의 상하원 의석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국토가 한반도보다 거의 44배나 큰 나라이고, 인구수도 우리의 6배가 넘는 약 3억 3천만 명에 달하지만 연방의회 상원 의원 수는 100명에 불과하고 임기 2년인 하원 의원은 435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는커녕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한다. 근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330석 이상의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국민의 저항을 고려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자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 대해 전혀 양보하려 들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당장 국민적 저항을 면해보고자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를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린다고 할 때, 축소된 국회의원의 특권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을 믿을 만한 국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고는 지방의회를 철치하고 이후 슬그머니 보수를 받는 유급직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축소시킨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이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총 의석수를 기준대로 유지하고 연동형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면서 밀려나긴 했지만 그런 발상이 나온 자체가 기회만 있으면 정수 확대 주장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고 본다. 거대 양당의 역사적 편법. 말을 시작한 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거대 정당들이 저지른 커다란 잘못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뺀 나머지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주는 안이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는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될 확률을 높여주려는 대승적인 제도로 모처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얼마 안 있어 거대 양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서로 당리를 따지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의 비례대표제와 그것의 절충 형태인 준연동형으로 바꾸어 군소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의 범위를 좁혀놓더니 막판에는 아예 그 가능성마저도 줄이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가기 위해 이제껏 그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위성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총선 결과는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고 군소 정당들은 결과에 허탈해하며 그들의 편법에 분노하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실 위성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사 절차만을 거쳐 위성 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모 정당에서 이미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일부러 제명하고 그들 모 정당의 위성 정당에 재입당시켜 그가 위성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도록 모 정당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편법이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 정당의 공천 결과를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지 등록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 시민당에 선거 보조금까지 지급하였다. 이러한 위성 정당의 조직과 편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허용은 우리나라 정당사와 선거 역사에서 아마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자치제 유감. 나는 일찌감치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데에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의 인건비도 무시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제가 없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국가 예산이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지역개발 명분에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세우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박물관이나 공원이 생기고 시청이나 군청이 멋지게 신축되고 집 가까이 전철역이 생긴 것에 만족하여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국가가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시 하여야 할 것은 멋진 박물관이나 대굴 같은 관청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돈들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골고루 돌려주면 서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의 가슴을 펴줄 수 있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소비가 활발해져 기업이 좋아지고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동력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국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고 가계부채 비율이 상위권을 맴돌며 반대로 출산율은 꼴찌인 나라에서 신규 사업을 일부러 발굴해서까지 지역개발에 국가예산을 털어넣는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 도의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물관 같은 것은 국민의 생활 안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공사와 사업만으로도 그 이상 지역단장과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가 유감인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미국의 한 개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의 정부만으로도 이 좁은 땅을 다스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것도 그야말로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국가 낭비와 지역 이기주의만 키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적으로 낭패를 가져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국토 어디인가에 꼭 설치해야 할 시설이지만 그것이 혐오 시설로 비치는 경우 그 어떤 지자체도 설치를 불허하여 중앙정부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자리를 잡은 지방자치제도를 없애지는 않고 예산 낭비 부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선거를 없애고 지자체 단체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도 선거가 아니라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임하고 지방의회 설치 초기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의원 보수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 중앙임명제가 되면 지역 국회의원회를 통해 경쟁적으로 예산을 가져와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는 등의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에서 제4장 혼돈과 절망을 넘어서 에서 두 번째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였습니다.